뭔가 아쉬운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더지개비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6시 2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의 잠실역 앞이에요. 아, 춘천 닭갈비. 삼각김밥을 먹다 보니까 뭔가 아쉬워서 원조의 그 맛을 느끼고 싶어서 새벽에 무작정 여기로 나와봤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ITX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지만 역시 그렇게 간다면 너무 평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평범함을 거부하고 시내버스만 타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한번 가볼까 합니다. 얼마나 걸릴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뭔가 이번에도 고생을 만들어서 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그동안의 여행에 비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오늘도 재미있게 다녀와 보겠습니다. 아, 네. 현재 시간 오전 8시 20분. 여기는 가평의 설악터미널이라는 곳이에요. 이 버스가 늦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원래 예측한 시간보다 한 40분 정도 늦게 도착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가평터미널로 출발하는 버스를 탔어야 됐는데 30분 전에 출발해서 놓쳤고요. 헐. 지진 발생했네. 여기에서 꼬일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따가 탈 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1시간 늦게 가평 터미널에 도착할 것 같고 거기에서 원래는 2시간 동안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힐링하려고 했었는데 완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간 기점인 경강역에 오는 버스가 2시간에 한 대 있기 때문에 뛰지 않으면 원래 계획했던 도착 시간보다 춘천에 2시간이나 더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계획했던 시간에 잘 도착하려면 좀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몸 좀 풀어야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9시 30분. 여기는 가평터미널 앞입니다. 오늘도 또 저는 사서 고생하게 됐는데요. 구경을 많이 못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50분에 5.5km 정도 빨리 이동해가지고 다음 정류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강원도로 진입합니다. 아, 네. 오늘은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 오른쪽이 인싸들의 장소 자라섬이라고 합니다. 공연도 많지만 볼거리도 많다 그래가지고 한번 언젠가는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와, 근데 다리 위에 있는데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니까 좀 무섭긴 하네요. 진짜 자전거 도로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다리를 건너서 원래는 큰 길가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일부러 자전거 도로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11월이라서 벌써 낙엽 지는 게 보이는데 정말 저는 그대로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버스를 놓쳐서 길을 돌아서 걸어가야 되는 것 만족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쪽에 펜션이 되게 많기도 하고 강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지 오늘 안개도 많이 껴서 분위기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놀러 오기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 10시 20분이고요. 저는 춘천에 진입해서 사천리라는 정류장에 왔습니다.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여유롭게 도착을 했어요. 오는 길에 경강역이라는 역도 구경을 하고 왔는데요. 이쪽이 1939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니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간이역처럼 예전 풍경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종 영화나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던 장소라고 하네요. 잘 구경했습니다. 역시 ITX 타고 가면 이런 건 구경을 하지 못할 텐데 고생은 좀 했지만 그래도 재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춘천 시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11시 10분. 저는 무려 5시간 만에 춘천 닭갈비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이분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잘 지내시려나 모르겠어요. 겨울 연가가 아마 2002년 드라마일 텐데요. 저는 그걸 안 보고 야인 시대를 보긴 했지만 오랜만에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반가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실제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약간 호날두 동상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래가지고 역시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닭갈비 냄새가 장난 아닌데요. 얼른 한 군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닭갈비라고 하면 원래 철판 위에 채소랑 고기랑 같이 올려지는 형태를 많이 생각하고 학창시절에는 그런 것만 먹었거든요. 저는 어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는 닭갈비를 처음 접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충격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혼자 갔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버스를 타고 힘들게 와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숯불 향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뭔가 원조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온 김에 소양강 스카이워크에도 들렸어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입장료는 2,000원. 근데 춘천 문화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커피나 음식 사는 데 쓰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유리다리라고 하네요.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뉴스에 나오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조심 걷고 넓은 소양강을 보면서 조금 쉬다가 왔습니다. 네, 오늘 저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ITX를 안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한번 이동해 봤는데요. 춘천 참 많이 방문하는 도시인데 한 번쯤은 이렇게 와보시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행지에 가서 보는 것도 재밌지만 가는 길에 보는 풍경들이나 에피소드들도 진짜 재밌는데 어쩌면 요즘에는 너무 빠른 것에 익숙해지면서 이런 감성들이 많이 잊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에 온 김에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둘러보고 돌아가고자 해요.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상민님, 두류영님, 후원 감사합니다. 골리니 골프왕님, 후원 감사합니다. 노랭님,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세븐드림스트래블님,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